한 나라의 문자는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국의 문자를 아예 다른 문자로 바꿀 준비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어디일까요? 또 이러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예상 밖으로 한국의 연구진들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국토전략TV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최근 자국의 공식 문자를 바꾸는 대대적인 사업을 벌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과 중국 사이 끼인 지역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키릴 문자를 로마자 알파벳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나라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카자흐스탄. 2017년 4월 12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해왔던 러시아식 키릴 문자를 라틴 문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카자흐스탄의 국가적 정체성을 러시아에 두는 게 아니라 서유럽과 같은 친서구적인 국가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사실 문자가 러시아식 키릴 문자를 사용하게 된다면 향후 러시아의 패권 확장주의가 카자흐스탄에 미치게 될 경우 쉽게 러시아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2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SPIEF 포럼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사실상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땅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우크라이나전 직전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진 시위 소동에 러시아 특수부대 스페나츠가 카자흐스탄에 파견돼 카자흐에 대한 압박 수위가 군사적인 단계에까지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은 빠른 탈러시아 정책, 대표적으로 문화적으로 러시아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10월에는 카자흐 정부에서 공식 알파벳 문자를 공표하였고, 2018년에는 법제화를 하여 지금도 꾸준히 문자를 고쳐나가며 공식 문자로서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자흐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지 불과 30여 년밖에 되질 않아 여전히 러시아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완전히 바꾸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르기스스탄. 아예 국경이 러시아와 맞닿은 카자흐스탄과 대비해서 키르기스스탄은 상황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있습니다. 인구가 600만 명밖에 되질 않는 특성상 키르기스스탄은 인접한 중국 경제에 예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내에는 과거 구소련 시절 러시아로 떠나지 않은 많은 러시아계 주민까지 있는 상황으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구도가 형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서 지난 2022년 9월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라틴 문자로 전환을 진행 중인 카자흐어를 따라 키릴 문자를 버리고 라틴 문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몽골의 딱 두 배 인구를 보유한 키르기스스탄은 최근 한국과의 직항 항공편이 개설되면서 한국과 더욱 가까운 나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좀 더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위치한 간판이라던가 공문서를 좀 더 읽기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몽골. 몽골은 현재 러시아식 키릴 문자를 여전히 사용 중입니다. 1930년부터 1932년 사이 짧은 시간 동안 영어식 로마자 알파벳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친소련 정치인들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키릴 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 몽골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고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내몽골에서 사용되는 몽골 제국 당시부터 사용되어오던 새로 쓰기 몽골 문자를 2025년까지 부활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몽골이 몽골의 통일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바로 중국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몽골의 옛 고토인 내몽골과의 통일을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몽골에는 약 500만 명의 몽골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독립국가인 몽골은 300만 명으로 몽골 본토보다 인구가 많은 셈인데 현재 이곳은 1980년대부터 러시아 키릴 문자를 버리고 몽골 전통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한족과의 동화 작업이 정부 정책이 되면서 몽골 민족 전통 교육이 사실상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몽골에서 몽골 전통 문자를 찾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몽골 전통 문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 쓰기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디지털화가 다소 어렵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이 때문에 과거 몽골 제국에서 표음 문자로 제작했던 한글과 흡사한 문자인 파스파 문자의 부활 도입이나 차라리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처럼 영어식 알파벳을 도입한다면 좀 더 글로벌화된 언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안 중에는 몽골식 한글 표기 방법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한글이 몽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역사적 발굴이 이뤄지게 된다면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글은 명백히 독자적으로 창조된 문자이지만 일각에서는 한글이 티베트 문자 혹은 몽골의 파스파 문자 등에서 부분적 벤치마크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한 가설이 제기됩니다. 그중 유력한 가설은 몽골 제국의 파스파 문자인데 과거 세종대왕 시기 조선 초기만 해도 고려가 몽골 제국 원나라 간섭기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몽골과의 영향력 혹은 티베트 멀리는 중앙아시아 권역 위구르 지역과 교역이 활발했습니다. 세종대왕 즉위 시기에는 심지어 조선 현지에 많은 아랍인들이 있었을 정도였으니 한글을 연구하던 집현전 역시 국제적인 연구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가설에 대해서 언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한글이 독자적으로 창제됐다는 정통성이 분명해서 학계의 파스파 문자 참고서를 제기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약 한글과 몽골 파스파 문자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더 열려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공론화된다면 몽골 내에서도 한글 사용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미국의 유명 TV 시리즈 스타트렉의 작가 조메노스키는 킹 세종이라는 소설을 만들어 한글 창제 과정에 대한 얘기를 약간의 판타지를 가미한 내용의 인기 소설을 발간했는데 이 내용 중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당시 몽골 파스파 문자, 위구르 문자, 티베트 문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한글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소설이지만 이 소설 내용이 실제로 밝혀지고 몽골학계, 한국학계의 공동연구가 진행된다면 몽골 내에서 자국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키릴 문자나 알파벳 사용보다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 한글 사용을 받아들이기 용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글과 몽골 파스파 문자의 연관성을 연구해 좀 더 많은 투자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점은 현지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티베트어. 티베트는 현재 공식적으로 중국어를 사용하지만 티베트 독립론자들은 당연히 티베트 고유 문자를 사용하며 티베트 망명정부의 공식 문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티베트어는 놀랍게도 티베트어 한글 표기안까지 나올 정도로 티베트 언어의 한글어 표기 방안에 대한 연구가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우선 티베트어와 한국어 순이 비슷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티베트는 현재 중국에 점령된 상황의 나라이지만 약 700만 명가량의 민족이 있습니다. 몽골 쪽보다는 약간 적은 수준입니다. 유전적으로 티베트인들은 한국인, 일본인, 만주인과 흡사한 유전적 성격을 보여줄 정도로 외형적으로, 언어 문법적으로 유사성이 많아 한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이 티베트인들 역시 자신들의 문자를 가지고 있으나 중국에게 점령당한 이후로 점점 잊혀질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티베트 문자와 한글이 비슷하게 생긴 부분이 있고 표의 문자가 아닌 한글과 같은 표음 문자라는 것입니다. 실제 한글의 받침 구조 등의 유사점이 많아 한글어 표기로 전환하기 가장 용이한 문자 언어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미 티베트 언어 관련 연구소 측에서 티베트어 한글 사전, 티베트어 한글 표기안 등이 만들어져 있고 관련된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메노스키의 킹세종에 등장하는 한글 창제 과정에서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티베트의 문자, 위구르 문자, 몽골 파스파 문자를 참고해 만들었다는 내용은 한글의 글로벌화에 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남만주. 남만주 지역 한반도 경계 북부지방의 경우에는 최근 좀 다른 방식으로 문자가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글, 그러니까 현지말로 조선어 표기법 대신 중국어와 한자로 바뀌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남만주 일대 조선족 자치구 일대에서의 얘기입니다. 조선족 자치구 외에도 남만주 일대에는 여러 개의 조선족 자치양, 그러니까 조선족 마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들은 원래 공용 문자로서 한글이 사용되었고 학교에서도 조선어라고 하여 한글 교육이 우선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진핑 정부 들어 많은 조선족 교포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글 사용 금지 정책, 한국어 교육 대신 중국어를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국제적으로 한반도 외지역에서 한글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은 단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남만주 지역이었는데 기존의 조선어 사용 보존 정책에서 중국어 단독 표기 방침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 한반도의 한글 한국어 사용 지역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로마자 혹은 한자, 키릴 문자, 세 개의 문자로 대부분 재편될 움직임이 보여지는 가운데 독자적인 문자를 갖고 있는 한국은 아주 놀라운 미래성과 세계 평화, 민주주의에 기여 번영하는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문자로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가장 알맞는 문자인 한글은 과연 한국 외 어떤 지역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권역인 만주, 티베트 같은 비자유화 지역, 그리고 우리와 친척관계에 있는 몽골 등의 자주성, 독립성 등에 대해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칩니다.